전에 팩오프 하고 그리고 레버 클라임 하고 팩 원호. 레버는 그때 때는 그때 신장은 나한테 그렇게 비행 시간이 안 길어가지고. 방어 장비는 무조건 착용하는 걸로. 저희도 원칙을 정한 게 그래서 일단은 후방부터 탑승을 해야 이제 예. 최대한 이제 정체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혹시나 상황에. 17 시간이니까 잘 버티시고 같은 금지동 교민들도 안전하게 잘 모시고 오시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공군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가시면 뒷자리부터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 여기부터 보디패스 다 받아.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무 조종사인 오호연 소령입니다. 우리 항공기로 레바논 재외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대한민국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레바논은 베이루트의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특별군 수송기를 레바논에 파견하기로 했고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민들이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금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을 했고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매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기내방송에 교민분들께서 박수로 답해주셔서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군조종사로서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분들께서 저희를 보고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긴장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레바논에 외교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마중 나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공항을 통해서 나가기가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빨리 또 대응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또 안전하게 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감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또 귀국하는데 또 여러분들 많은 수고에 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한국 정부가 이렇게 군 수송기를 보내주시고 저희 교민들을 이렇게 고려하셔서 저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출국하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